롤의 무대인 룬테라가 포함된 차원과 우주를 만들어낸 세계로는 필멜자의 개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유물입니다. 아무리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그 힘의 파편만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고 아주 조그마한 충돌에도 온 세상이 불타며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힘으로써 거대한 힘을 갈망하는 자와 그로 인한 종말을 막기 위한 자들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그마한 돌멩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죠. 과거 세계론으로 벌어진 끔찍한 참극을 두 눈으로 목격한 마법사는 언젠가 세상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재앙의 돌을 찾아 무려 1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정처없이 떠돌아다녔고 그 속에서 힘의 눈이 멀어 판단을 그르친 스승을 죽여야만 했던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망설임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설령 제 몸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거대한 힘을 갈망하던 인간의 욕심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세계의 수호자에게 잔인한 선택을 또다시 내밀었으니 바로 룬마법사 라이즈와 타오르는 복수 브랜드입니다. 라이즈와 브랜드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즈는 스승 타이러스와 함께 세상을 위협할 유물을 찾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는 세계론이라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크나큰 격동을 맞이했는데 룬의 힘으로 세상은 윤택하고 부유해지는 듯 보였으나 이 힘을 원하는 이들 간의 충돌과 룬의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해 과거 세상을 멸망의 길 코앞까지 이끌었던 재앙 룬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죠. 하늘은 붉게 물들고 땅은 갈라져 검붉은 불기 등을 토해내는 끔찍한 참극을 두 눈으로 지켜본 라이즈는 세계론의 위험성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세계의 룬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스승 타이러스마저 룬의 힘을 갈망하도록 미치게 만들었고 스승을 죽이는 선택밖에 고를 수 없었던 죄책감 속에서도 라이즈는 이 저주같이 무거운 사명을 계속 이어가리라 다짐하죠. 한때 브랜드는 플레리오드의 이름 없는 부족에서 케간 로디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약탈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부족에서 배척당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그의 분노는 짝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의 죽음과 동시에 내려진 추방선고로 끝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는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불타버린 마을을 뒤로한 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 라이즈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평생 짓눌러오던 죄책감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라이즈가 발견한 세계론 하나는 이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탐욕을 속삭여 세계론으로 움켜진 그의 몸과 영혼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불타올라 브랜드라는 끔찍한 존재로 거듭나 세상을 불태우려 하고 있죠. 근데 브랜드가 더 세지 않음? 맞아, 스토리만 보면 브랜드가 더 세다는데. 네, 어떤 장면의 일부분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라이즈와 브랜드의 전투 장면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브랜드의 배경 스토리에서 브랜드가 각성하면서 내뿜는 화염에 라이즈가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도망갔다는 묘사가 있어 라이즈의 힘보다 브랜드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식 코믹스 불타는 땅에서 세계론을 둘러싼 전투에서는 룬감옥으로 브랜드를 쉽게 제압하고 유유히 빠져나갈 정도로 라이즈의 힘의 우위가 높아 보이는 연출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공식 코믹스도 도망간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론이 목적인 라이즈 입장에서 이미 세계론을 얻은 상태라 브랜드와 전투를 할 이유가 없을 뿐 질까와 도망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브랜드에게는 라이즈의 순간 이동을 따라올 힘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해 직접적인 힘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단순 결과로 놓고 따지기에는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을 뻔했다는 건 사실이잖아. 맞아. 그리고 세계론이 목적이면 브랜드는 왜 계속 두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브랜드의 배경 스토리에서 라이즈가 죽을 뻔한 건 브랜드의 갑작스러운 각성으로 대처가 불가능해 부상을 입었다. 브랜드에게 세계론을 빼앗지 않는 건 세계론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걸 피하기 위함이다. 여러 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뇌피셜의 전부 변명 같은 이야기들이라 두 챔피언의 우위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해줄 무언가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저를 포함한 많은 유저들이 브랜드보다 라이즈의 힘을 더 우위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라이즈와 브랜드의 목적인 세계론 때문입니다. 현재 라이즈가 모으는 세계론,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룬의 파편은 자그마한 파편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룬테라 대륙을 쑥대밭으로 만든 룬전쟁과 한낱 인간이었던 브랜드에게 초월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개의 조각이 모이면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이라고 하죠.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세계룬 파편을 여러 개 보유한 라이즈와 하나의 파편을 통해 힘을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사이에는 생각보다 커다란 힘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즈는 공식 배경과 단편 소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론을 사용하지 않고도 세계론을 사용하는 이들을 이길 정도로 매우 뛰어난 힘을 가진 마법사로서 세계론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반면 브랜드는 고작 세계론 하나의 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계론의 개수, 나아가 컨트롤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 브랜드보다는 라이즈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브랜드 겁나 세 보이는데? 맞아. 어떻게 보면 세계론 파편 그 자체 아님? 물론 브랜드가 절대 약한 챔피언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사고였다지만 각성시 폭발만으로 라이즈의 목숨을 위협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공식 코믹스 불타는 땅에서 라이즈가 다시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라 독백하는 장면을 보면 브랜드가 강력한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러나 현재 세계관 속의 거대한 흐름으로 두 챔피언을 비교한다면 브랜드는 라이즈보다 스토리 비중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이즈는 스토리 변경으로 세계관적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챔피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룬을 모으고 다니는 괴짜 마법사였지만 모으는 룬이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세계 룬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세상의 파멸을 막을 만한 인물에 걸맞는 힘과 영향력을 가진 룰 스토리 주역 중 하나라고 할 정도의 위치라 봐도 무방하죠. 뿐만 아니라 라이즈는 제2차 다르킨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세계관 최강 반열에 들어가는 아트록스와 그를 뛰어넘는 다르킨 솔라니, 나아가 이들을 중재할 만한 힘을 가진 케일과 동급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다못해 솔라니의 각성으로 세상의 파멸로 나아갈 때는 케일에게 세계 룬의 힘을 사용해달라 부탁을 받을 정도인데, 이와 달리 브랜드는 아트록스와 솔라니, 나아가 벨베스나 모데카이저 같은 롤 스토리의 메인 보스격인 챔피언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 조연 중에서도 비중이 없는 브랜드보다는 명품 주연인 라이즈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챔피언의 대결 결과는 라이엇의 스토리 편애를 누가 더 받았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롤 최초의 17챔피언 중 하나이자 대회에서 수많은 활약을 펼친 인기챈 라이즈는 마블 코믹스의 인피니티 스톤 같은 세계론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도 세계의 종말을 막는 구원자 같은 설정을 얻게 되었지만, 옛날부터 비주류였던 브랜드는 스토리에서도 잊혀진 지 오래라 이로 인해 파워 밸런스가 크게 벌어진 느낌이 강하죠. 솔직히 라이즈가 선한 인물이라 세계론을 사리사욕에 안 써서 망정이지, 조금만 스틀려도 타노스 핑거스넷 마냥 세계론으로 세상 파멸은 뚝딱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자람 없는 강자. 결국 피를 보겠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공연은 사랑하는 법이죠. 무대 위에 서면 내가 온전하다는 걸 느껴. 모두에게 그런 평화를 찾아주고 싶어. 음악이 흐르면 사람들은 기억을 벗삼아 춤을 추죠. 언젠간 음악이 멈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춤추자고. 좋은 노래는 영혼을 달래줄 수 있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뮤즈가 있지. 이 잔혹한 세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전 계속 연주할 거예요. 다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우지. 난 듣기 위해 싸우겠어. 음악을 즐길 줄 아시는군요. 와, 소나! 노래가 정말 아름다워요. 다음에 제 프로듀서 해줄래요? 정 원하신다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음정이 딸이군요. 저 너무 긴장했죠. 진짜 보컬 레슨 열심히 받을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연습만이 완벽함을 만들죠. 랄라 활기차게 바빠다 삐빠 느낌을 살려서 음악과 함께 떠날 거야. 크레센도. 시작할까요? 전 준비됐어요. 무대 공포증? 난 그런 거 몰라. 전 언제나 빈 무대에 이끌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어깨 쫙 펴고. 괜찮을 거예요. 노래 준비 완료! 공연을 즐겨보시죠. 널 위한 노래야.